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중지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단체 실손보험도 직원 개인이 직접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기존에는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더라도 개인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는데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겁니다. 자녀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복 가입 문제가 해소되면 계약당 연평균 약 36만 6천 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다만 단체보험 계약자인 회사가 중지와 환급 관련 특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어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한지는 소속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